잘하고 다니는데 왜 그러십니까? 왜 이래서 모르겠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짭캔몬 강력한 하이드로 펌프. 존나 강력하네. 캔몬 아닌 것 같은데. 짭캔몬 닮았다 그죠? 90%면은 뭐야 이거? 휴대용 횃불 들고 실수로 집 한 대 치니까 10초 만에 전소됨. 법적으로 문제 없는 포켓몬 모드 떴다. 아, 실사화를 시켜놨네. 존나 징그럽다. 선택한 총 캔몬 도감봉 5에서 7세 정도의 지능이 있다. 파트너용이지만 무기 쓰는 법을 배운 개체가 주인을 살해한 기록도 일부 존재한다. 예전엔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긴 물건을 무기로 삼았다. 인간과 엮이며 그런 무기는 쓰지 않게 됐다. 대신 가늘고 길며 더 효율적인 총기를 찾았다. 이거 존나 이상하다. 스웩 같은 몸을 가진 신기한 펠. 뒤집어 쓸 게 없으면 서서히 말라가다가 결국 썩어서 없어진다. 마음에 드는 상대를 깊은 잠에 빠 드려 행복한 꿈을 꾸게 해준다. 죽을 때까지 잠에서 깰 일은 전혀 없다. 단단한 꼬리 조직은 잘라도 그대로 있다. 그 꼬리가 재물을 불러온다는 미신이 성행해 대량의 야옹테트이가 목숨을 잃었다. 폭발하는 알을 낳는 공포의 펠. 여기선 포켓몬을 펠이라고 부르는구나. 보통 엉덩이에서 발사하는 알을 무기로 삼지만 궁지에 몰리면 자기 몸까지 터뜨린다. 대충 풀어놓기만 해도 수도꼭지처럼 우유가 쏟아진다. 스쿼트 우유가 나온다. 그야말로 생명의 신비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포켓몬에 비해서는 이 초반에 몇 명 빼고는 좀 몇 가지는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 이건 뭐 그렇게까지 막 귀엽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완성도가 좀 낮은 것들이 중간중간 섞여있네. 거대한 팔은 강철도 찢어버릴 정도다. 대역죄인을 마을 광장에 결박해 건다리에게 전신이 으스러지도록 만드는 잔혹한 형벌이 시행됐던 적도 있다. 전신이 설탕보다 18,000배나 달다. 향기에 이끌려 덥석 베어문 육식펠은 상상을 초월하는 단맛에 눈이 뒤집힌 채 졸도해버린다. 인공 감미료로 좋겠다. 얘 이름은 스테비아예요? 18,000배 설탕보다 달면 먹었을 때 어떻게 되려나? 인간이 그런 단맛을 버틸 수가 있나? 지금 급성 당뇨가 와서 쓰러지나? 궁금하다. 18,000배 단맛을 인간이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지? 막 태어난 폐를 둥지로 데려와 부모 대신 키운다. 적당히 살이 붙으면 잡아먹는다. 한없이 늘어질 때는 모든 반응이 둔해진다. 28번의 자상을 입게 되더라도 다음날이 되어서야 이를 깨닫고 목숨을 잃는다. 뭔 얘기야? 칼 맞은 줄도 모르고 있다가 다음날 칼 맞았네 사망 씨발. 외톨이인 펠에게 친근하게 잘 대해준다. 착각한 상대 펠이 곁을 내주기 무섭게 이때다 하고 낙뢰로 숨통을 끊는다. 하룻밤에 사랑을 찾아 항상 누군가를 뒤쫓는다. 처음엔 펠에게만 흥미를 보였지만 최근엔 사람에게도 마술을 뻗기 시작했다. 그러네. 신기하다. 그래 개인적으로 얘도 귀엽고 난 얘가 제일 귀엽다. 나 키울만 나겠는데? 귀엽다 귀여워. 평범한 중산층 가정인가? 가차 실패군. 대창 요즘 미국에서 유행한다는 강도짓. 와 씨발 분노의 질주를 찍고 있네 미친놈이. 달리는 기차에 컨테이너 들어가서 천천히 쇼핑하면서 털음. 심지어 아마존 컨테이너. 난리나서 쫓아가는데 잡범들 몇 개 주워가는 거 쫓아가는 수준이고 감시 인력과 시설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 와 어지럽네 진짜. GTA 나와도 망하는 거 아니냐. 현실에서 하는데 굳이 게임할 이유가.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무섭더라. 미국은 그 운전할 때 문을 꼭 잠그라고 가르친대요. 왜냐면 문을 열어놓으면 그냥 뭐 신호 같은 거 걸렸을 때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총 겨누고 돈 달라고 뭐 강도짓을 하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국은 솔직히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갑자기 차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뭘 한다든가 뭐 이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신기하더라. 실패율 0%라는 침대 알람 레전드. 시체도 일어나겠네 씨발. 아니 전에 한번 씨발 나 기억이 나는 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을 위한 알람인데 그 빛으로 깨워주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알아? 나 때 그때 초창기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태양광 정도 되는 그 빛을 이제 이렇게 줘서 사람이 그냥 지금 깨어날 때가 됐구나라고 그냥 자동적인 리듬으로 이렇게 그 눈뽕으로 오니까 빛으로 이렇게 깨워주는 그게 있어 알람 중에. 근데 나 아는 분이 그 알람을 제대로 이제 못 듣고 항상 알람 시계 여러 개
해놨다가 깨트려 먹고 뭐 약간 이러니까 아 좀 비싸더라도 저걸 사서 써야 되겠다 싶었대요.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어디다 올려놨다 그랬더라. 자기 그 옆에 있는 그냥 테이블보 같은 데다가 그걸 올려놓고 썼는데 아 진짜 괜찮더래. 한두 번은 진짜로 이게 빛이 되게 강렬하게 뿜어져 나오니까 자다가 어? 하고 이제 어 지금 깨야 되는 시간이 됐구나. 그래서 소리로 되는 것보다 스트레스도 적고 되게 괜찮아서 야 이거 되게 잘 샀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한 번은 술 먹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알람 맞춰진 걸 모르고 잤는데 이제 중간에 화장실 가려고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그 알람이 켜진 거야. 그래서 그 빛을 그대로 쳐다봤는데 눈뽕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안과 갔다가 그거 중고로 그때 판다고 나는 쓸 일이 없겠다고 뭐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그것도 빛으로 깨운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옛날엔 갖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코인 빨래방 대참사 후기. 코인 빨래방 세탁기에 이불이랑 옷 베개 다 때려넣고 옆에 무인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뽑고 뉴요커 마냥 앉아서 겨울 청취를 즐기고 있었음. 이따 지역백반 먹어야지 하면서 룰루랄라 콧노래도 부르고 어디 세탁기에 낀 사람은 없나 하고 돌아와 보니 베개 솜 터져서 안에서 반죽되고 있더라. 집에서 돌릴 땐 잘만 되더니 씨발 옆에 보니 베개는 꼭 망에 넣어서 하라고 쓰여있더라. 내 눈깔이 병신이었고요. 눈이 왔네요 씨발 다 주워담은. 슬릭백구? 왜 이렇게 걷냐 얘는. 슬릭백이 패시브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되지? 특이하게 뚱땀뚱땀. 아니 꼬리를 어떻게 저렇게 흔들 수가 있지? 아 저기 근육이 있어서 흔들 수가 있구나. 이 견종이 너무 좋아. 좀 댕청해 보이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 아니 내가 최근에 아는 형님이 계신데 옛날에 거리 공연할 때 알던 분인데 그 미팅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고 형님 사무실에 갔어요. 근데 고 형님이 사업체를 엄청 크게 열어가지고 뭐 댄서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체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여자분들 중 한 분이 개를 키워가지고 거기 강아지 최근에 만졌는데 야 진짜 사람들 막 고양이 카페나 강아지 카페 가가지고 막 쓰다듬고 좋아하는 거 이해가 되더라. 귀엽긴 진짜 귀엽더라. 인상적이었어. 벙어리가 되어가는 포메라니안. 아기 포메라인인데 갈수록 병아리가 턱을 잘못 잘라놨나? 이게 뭐지? 이름 맹배추. 개구리 입속 독새 새끼 때 모습 같은 카와이 하군요. 밤에 라면 먹기 존나 힘드네. 치우는 게 더 힘드네. 아 플러스 허벅지 화상 입음. 병신. 남은 라면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걱정과 위로 조롱과 우롱 감사합니다. 찍을 시간에 치우기나 하쇼. 또 터진 지역 축제 바가지. 2만원짜리 순대 양. 떡볶이 7천원 국수 7천원 순대 2만원. 이달 안에 금가루를 넣었나 무슨 2만원이야 저게. 그래 최근에 그 얘기도 좀 들었는데 이거 뻥튀기를 해야 되니까 계산서를 일반 사람한테 주는 거랑 두 개를 준비를 해놓고 이거 진짜 이 가격 맞아요 하고 저희 취재 중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계산서가 잘못 갔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야 저거 진짜 좀 너무 심하다. 순대도 2만원인 게 그런데 떡볶이 이게 7천원이라고? 엽떡도 이 정도 가격은 아니겠는데? 그건 좀 피자 먹다가 불만 생기자 본사에 클레임 넣는 대형 유튜버. 어디냐? 사무실입니다. 나 백보이 피자에 와서 밥 먹고 있는데. 백보이 피자요? 어디 교대 쪽이십니까? 여기 갈릭 디핑 소스 먹어봤냐? 어설픈 마요네즈인데. 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가지고 저 지라잉. 야 존나 무섭겠다. 야, 와, 진짜 인생에서 한 번쯤 약간 흔들리는 순간 중 한 번. 야, 충청도 살면 유일하게 안 좋은 점. 할리스 커피 충 앤 버거킹 충. 버거킹 충 새끼 또 버거킹 가는 거 봐라. 오마이 버거킹 갈 생각이지? 란란루. 아, 안녕하세요. 란란루가 이걸 먹고 있군요. 버거킹에서 주문을 하는군요. 아니 근데 이 캐릭터는 좀 약간 뭔가 진짜 그 광대공포증이라는 거 있는 사람은 되게 무서워하더라. 심지어 저 란란루 무슨 공포 영상인가 그 영상 편집으로 저걸 되게 기괴하게 만들어가지고 나 때 그 한창 유행했던 무슨 란란루 공포 영상인가 그게 있어요. 근데 진짜 나 주변에 그 광대공포증 있는 애가 있었거든. 성인 돼서 알게 된 분인데 진짜 광대공포증이 있어서 정말 좀 무서워한다 그러더라고. 광대분장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영화 조커도 못 봤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왜 무서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그것에 대한 되게 큰 두려움이 있었대요. 돼지 석쇠갈비 1인분 2,500원. 야 이거 뭐냐? 몇 인분인데 저게? 5인분에 밥 두 개 소주 하나 12,500원 플러스 2,000원 4,000원 18,500원 끝. 와
근데 5인분이 이 정도면 좀 9배, 2배 가격 정도 하나 보다 5,000원. 집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 고추장 불고기 4인분 12,000원어치 추가로 시키면 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가게가 있냐.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있잖아. 이게 요즘에 밖에서 밥을 먹거나 이제 술을 먹거나 이게 여러분 사람이 참 이게 간사하고 좀 약간 애매한 게 솔직히 여러분 저는 계산을 엄청 잘하는 편이거든요. 어디 가서 밥 사고 술 사고 이런 거 거의 다 내가 계산해. 근데 내가 술을 이제 안 먹잖아. 술 먹었을 땐 내가 취해서 그냥 기분 좋고 이러니까 계산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술을 안 먹고 정신이 맑으니까 계산할 때 진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 자리를 굳이 사야 되나? 이 생각이 요새 진짜 조금 들긴 하더라. 아깝더라. 밥 그냥 한번 먹으러 가면 10만 원 돈이 깨져. 요즘에 그냥 정말 술 안 먹어도 밥 잘못 먹으면 10만 원씩 깨지니까 무서워.